브레이킹TV 아나운서 전은하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 바로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는 현재 규제가 풀리고 나서 정말 모두의 주목을 한 번에 받고 있죠. 대구에서 가장 집중되는 이곳 바로 대구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입니다. 네,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지점이 해제된다는 소식까지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의 뜨거운 소식에 정확하고 생생한 소식만을 기다리시고 있는데요. 조정지역에서 풀린 대구지역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 그것도 대단지.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발빠르게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의 대지 위치는 대구 달서구 볼리동 358-51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내에서 인기가 좋은 주상복합으로 초고층으로 더욱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6개 동으로 구성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단지입니다. 초고층의 화려함으로 가치 상승에도 분명 큰 메리트가 있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로 조성되며 주거시설 총 1,157가구로 아파트 993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4개실과 단지 내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랜드마크 대단지입니다. 주차대수는 1,701대입니다. 규모도 크지만 누구나 다 아시는 브랜드로 현장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내외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매력 있는 곳인데요. 단지 앞으로 와룡로, 달구 벌대로, 죽전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남대구 IC, 성서 IC 등이 인접하여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는 홈플러스 성서점, 농협 하나로마트 성서점, CGV 대구 월성점, 달서구청, 대구 의료원의 생활시설까지 고루고루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쾌적한 여건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축이라 쾌적한 것은 당연하며 주변에 학산공원과 도류공원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환경을 자랑합니다.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의 교육 여건을 보면 근처에 덕인초등학교와 세몰리중, 그리고 제1여상까지 있습니다. 1km 반경 안에 다수의 학교가 있으니 자녀 교육 때문에 불편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인근으로는 다양한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대구시청이 달서구로 이전하는데 직선거리로 1.4km 정도입니다. 행정기관이 이전해 오면 자연스레 일대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인식도 좋아져서 부동산 가치 상승에는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약 1,838명과 관련 종사자들로 인해 풍부한 유동인구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는 호재 중의 호재입니다. 아울러 서대구와 인근을 민간 공동투자가 예정인데요. 역을 중심으로 낙후한 주변 도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화 비즈니스 지구에는 복합 환승센터, 전시장, 공연 전용극장, 유통상업,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고 친환경 생태문화지구에는 생태문화공원, 기초시설, 금호강 수변공원 등이 조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벤처문화지구에는 벤처밸리, 주상복합타운 등이 조성되며 서부지역의 교통발달과 산업이 크게 개선되어 인구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의 배후 수요가 주목됩니다. 총 539개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대세구조의 포베이 판상형 84A 타입이고요. 인기 좋은 D자형 주방과 팬트리룸의 높은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유상 옵션이 있고요. 84B 타입의 타워형 구조가 주목됩니다. 트렌드 및 선호도가 높은 구조로 설계되었고요. 1군 건설사를 자랑하는 신축 입주 아파트입니다. 푸른 도서관이라 불리는 북카페형의 도서관이 제공되고요. 독서실과 스터디룸, 피트니스 클럽과 골프클럽, GX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닛을 함께 보실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아파트 분양팀의 김연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푸르지오 84A타입을 함께 만나보실 건데 같이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소개를 네? 네, 해드릴게요. 네, 같이 보시죠.
자, 이쪽에 오시면 입구에 네. 예, 현관 입구에 이제 신발장 네, 두 칸이 있네요. 와. 밑에서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하네요. 네. 위아래 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반대쪽은 지금 이제 팬트리가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제 큰 캐리어라든지 네. 골프백 이런 거는 네, 운동기구도 네, 수납을 하시면 네,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입구에 들어오시면 요 한쪽에 이제 공용 욕실 네.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공용 욕실도 이제 욕조가 있고 욕조 있고 이제 슬라이딩 이제 선반 네, 수납장 있고 예. 네, 그런 것도 좋네요. 네, 여기는 작은 방이죠? 네. 아, 작은 방에 네. 이제 그 뒤에서 네. 창호가 큰 사이즈가 나와 네네, 있고요. 창호 진짜 크네요. 네, 전부 다 이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양쪽에는 왼쪽에는 네, 붙박이장이 있네요. 들어가 있고요. 네. 넉넉하게.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간 좀 작은 사이즈지만은 네. 예, 화장대로 사용할 네, 수 있는 미니 화장대로 네네. 서서 이렇게 화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납도 하면서 네, 밑에는 네,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야. 그리고 이쪽에 지금 작은 방인데 지금 이렇게 서재로 꾸며놨지만 뭐 아이들이 더 있으신 가족분들께서는 그렇죠. 뭐 침대 하나에 아니면 책상 이렇게 두고 작은 방으로도 그냥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야,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 네. 복도에 보시면 여기 크랜존이라고 네. 네 에어드레스. 우리 생각하는 네, 스타일링이죠? 그렇죠. 네. 야, 좋고요. 이렇게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네. 공간을 아주 잘 활용했네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네. 네, 여기도 작은 방 네, 작은 방이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붙박이장이 또 똑같이 있는데 네. 옆쪽 방이랑 붙어서 붙박이장이 있네요. 좀 특이하게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일직선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우리가 34평 판상형 타입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통풍이 굉장히 잘 된다고 네네네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천장도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좋네요. 답답하지 않고 그렇죠. 더 넓게 느껴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이 정말 크네요. 그렇죠? 네. 로우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야. 소음 차단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해주네요. 그렇죠? 예. 주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쪽은 냉장고 네. 예, 여기 냉장, 냉동 그리고 김치 냉장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예, 아주 알차게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D자 주방으로 예, 이루어져 있어요. 네. 보시면 윈덕션 들어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드 네, 후드 있고 그리고 오븐 레인지 오븐 있고요. 바로 네. 야. 이거는 이제 식기세척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싱크볼 같은 경우도 사각으로 굉장히 넓게 네네네 그리고 깊이가 있어서 물튀김 방지도 굉장히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방 창문 치고 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위아래 보시면 네. 전부 다 수납으로 야.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런 인테리어 액세서리 용품까지 네. 다 설치를 해주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이쪽에 보시면 네. 다용도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위아래 건조기 세탁기 넣어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충분하게 들어가네요. 예, 둘이 붙어 있어. 그렇죠. 네. 이쪽에는 어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리미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화탁 용품 이런 거 주시기 딱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창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조 주방으로 아~ 이렇게 뭐 생선을 굽는다든지 네네네네. 예, 이런 거는 여기 보조 주방을 아~ 하나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나으시죠. 네네, 너무 좋네요. 창문이 있으니까 네. 환기 바로 잘 되고 그렇죠. 그렇죠. 냄새 안 배기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탁 여기 네. 지금 6인용 식탁이 네.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큰 식탁도 가능해요. 네, 전혀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여기 뒤쪽 공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다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아, 공간이 팬트리가 따로 들어가 또 있습니다. 야, 네. 너무 좋다. 수납을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 네, 그렇죠? 우리 주부님들이 네네. 정말 좋아하는 아래까지도. 공간이 야. 되겠죠. 네네. 네. 자, 이제 안방으로 가보시면요. 네. 안방이 네. 지금 이게 이제 안방 크기 사이즈가 네. 처음에 보실 때는 조금 왜 이렇게 조금 작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네. 사실은 이 붙박이장 이
장이 깊이가 좀 있네요.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이 안방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네. 이제 드레스룸이 안쪽에도 있지만 네. 이쪽에도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를 해서 좀 더 이제 많이 수납을 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수납 걱정을 진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네네.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쪽은 베란다인가요? 예, 그렇죠. 야. 베란다에 이제 전자동 되는 이제 오토로. 네네. 예, 요 뒤에 리모컨이 있으시죠? 아, 네네네네. 그걸로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자동으로 건조대까지 또 사용할 수 있고. 예. 자, 여기가 이제. 네, 뒤쪽 하양식 피난구 대회에서. 피난구군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도 이제 뭐 수납 벽 쪽으로는 수납장을 짜서 네. 하시는 분들도 간혹 네, 있어요. 네, 공간감이 좀 있어서 네. 굉장히 충분하게 수납을 또 하실 수 있게 그런 그렇죠, 공간이 그렇죠.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인데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물튀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실 거예요. 네네, 너무 좋네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네, 미끄럼이 또 없으니까 너무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공용 욕실처럼 마찬가지로 네, 슬라이딩 도어로 네, 수납통이 있고 네, 이렇게 이누스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는 또 이렇게 미니 화장대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또 네. 깊이가 있으니까 네. 여성분들 또 화장품이라든지 뷰티용품 굉장히 또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세 개나 네.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도 하실 필요 없고 옆쪽에도 또 수납할 수 있게끔. 네. 야, 수납 걱정은 정말 내려놓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은요. 자, 이거는 안방 드레스룸. 네. 예.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네? 전부 수납. 네, 이쪽에도 네네 양쪽으로 또 수납할 수 있게끔 네. 또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외기실이 되는데, 네? 자 실외기실도 이렇게 개폐하고 열었다 닫았다 한 칸씩 한 칸씩. 아 이렇게 올리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게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폐가 가능하니까 또 환기 네, 시킬 수 있고 가능하죠. 또 여기서 열 또 올라오면 또 더운데 네. 그때 또 열을 또 밖으로 방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실외기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이나 팀장님이랑 같이 오피스텔 타입인 845A 타입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쪽이 네. 전부 다 신발장. 야, 수납을 또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신발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북한 또 있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쪽은 반대편은 또 아, 이렇게 운동용품이나 네네네 수납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네요. 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네. 욕실이 두 개 있는데 여기가 야. 이제 공용 욕실, 욕조가 들어가는 있고요. 예, 공용 욕실이고요. 네.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작은 방, 네, 뭐 작은 아이 방으로 쓰셔도 되고, 네, 네 이렇게 서재나 되고. 이렇게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작은 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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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쪽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붙박이장이 거의 세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끔 두 개 거의 반이 있는 세 개 정도 있고,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미니 화장대 같이 그렇죠. 서서 또 수납할 네. 수 있는 공간까지 또 알차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 방도 네? 알파룸으로 보시면 네. 되는데요. 네? 드레스룸으로 야. 이렇게 꾸며놨어요. 네네.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수납 옷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는 점. 네. 자,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거실인데 네? 거의 창이 정말 커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이제 경우는 이렇게 큰 창으로 다 돼 있어서 네, 거의 아파트라고 네네,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 돼요. 주방이라 또 마통풍 가능하게 네, 또 환기 그렇죠. 가능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84A 타입 판상형이랑 네.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구조는 됩니다. 같다. 네네. 그렇죠. 네. 네. 마찬가지로 또 오피스텔 거실치고도 굉장히 네. 두 손 벌려도 그렇죠. 넉넉하게끔 공간이 아주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시면 주방인데 네. 예, 오피스텔 주방이 아니라 여기도 뭐 아파트 주방이라 네, 주방이라고 만큼 네. 예, 굉장히 다
넓게. 네네,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식기 세척기, 오븐렌지, 인덕션, 후드. 예, 후드. 예, 이렇게 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춤이네요, 맞춤. 네, 여기 마찬가지로 또 주방 창문도 굉장히 크니까. 네, 환기 잘 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건조기, 세탁기, 예, 세탁기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이제 간이 주방을 만들어서 네. 생선국과 냄새 나는 네. 요리들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창문이 또 있으니까 네. 환기 너무 잘 될 수 있다. 네. 네, 너무 좋고요. 이어서 안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기도 네. 베란다가 있네요. 네. 여기 이제 물을 쓸 수 있는 네. 네, 베란다고요. 여기 창, 통창으로 네. 다 들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창이 정말 커서 네, 네 그렇죠. 너무 좋고 네. 여기도 전자동 가능한 건조대가 네. 있고 이렇게 맞습니다. 식물을 또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방 네. 이제 부부 욕실 네네 욕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또. 투명한 네. 네, 샤워부스니까 물튀김 방지 아주 그렇죠. 좋고 네. 네. 앞쪽에도 야 정말 좋아요. 미니 화장대 화장대가 있는데 아래로도 수납이 가능하고 네. 위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이 되는데 그렇죠.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옆쪽에도 있네요. 네. 또 위 아래입니다. 네네 위 아래로 그리고 이쪽도 실외기실인데 여긴 지금 이제 닫혀져 있네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이렇게 닫혀 놓고 있을 때도 있고 네, 에어컨 이제 또 네, 사용 안 할 때는 또 다시 열고 닫았다가 또 열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팀장님이랑 유닛을 함께 보고 왔는데 팀장님 네. 너무 집이 잘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넓고 아주 그냥 수납 공간이 넉넉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집이 좋으니까 가격이 비싸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주변과 시세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총 분양 금액이 저희는 5억 5천에서 6억 3천까지 네. 이렇게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신규 아파트 물량을 보시면 네. 분양 금액이 한 7억에서 8억 가까이 예, 되어 있었고 네. 그게 아마 재작년에서 작년에 분양했던 물건들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네? 5억, 6억 가까이 네. 예,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신세계 빌리브라든지 네. 그리고 저기 감삼동에 죽전 엘리네떨이라고 네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네. 거기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용산 자이 아파트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전 사거리에서 저희 볼리 사거리까지는 그 도보로 따진다면 한 10분 거리 정도. 네, 10분 정도. 예, 예. 이제 그 라인에서 점점 이제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죽전 사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을 땅도 없고 포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볼리동 쪽, 볼리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네. 예, 여기가 분명히 5억 5천, 6억에 분양을 받으면 네. 저희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제가 듣기로 원래 대구 달서구가 핫한 곳인데 네. 요즘 더 핫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예,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일단은 대구 시청이 이전이 된 26년에 네? 예, 대구시청이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요. 네. 예, 이제 저희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하고 똑같이 맞물려요. 아, 네네. 시기가 예, 딱 비슷하군요. 그렇죠. 네네. 이제 관공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올해 개통된 그 KTX 서대구역 네? KTX가 이제 지금 개통이 됐기 때문에 네. 교통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옆에 이제 구지 쪽에 네.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네.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가 11만이라고 하거든요. 11만이요? 네네. 와. 이제 우리 신규 아파트 이런 단지들을 많이 찾으시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금액은 분명히 이제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약하실 때 보면 네. 계약금 5%. 네, 5%. 원래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계약하실 때는 10%를 내야 되는데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5%에 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가량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거 하고 발코니 확장비 20%. 그러면 한 3,400만 원이 되는데 네, 네. 그것만 내면 네. 이제 잔금 치실 때까지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3,400 정도만 있으면은 예. 바로
네. 시세차 2억에서 2억 5천까지도 낼 수 그렇죠. 있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6월 30일 날 네. 조정 지역 해제가 되는 동시에 지금 350개 정도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네. 350개요? 예. 네. 이틀 만에. 어머, 이틀 만에. 네. 그래 지금도 고객님들 굉장히 모드라우스에 많으신데요. 네네. 빨리 안 오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아마 일주일 안에 이 완판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주문 폭주 중인데 지금 네네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연락을 고민하시는 순간 놓치신다는 거 바로 그렇죠. 보시자마자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김윤아 팀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네.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 친절하게 그렇죠. 해주실 거죠?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네. 가리지 않는 뷰라든지 네. 예, 라인을 찾아봐 드릴게요. 네, 김윤아 팀장님과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높은 기대감으로 서두르고 계십니다. 건설사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가는 푸르지오 브랜드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입면 디자인으로 입주민의 높은 자부심과 고급스럽고 개방감 있게 연출되는 디자인으로 세련된 옥상 구조물의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인근의 멋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구 아파트 분양 단지들은 조정 지역 해제 이슈와 맞물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빠른 홍보관 방문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와보니까 홍보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현장의 열기는 더욱더 뜨겁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대구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현장에서 리얼 에트킹 TV 아나운서 전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